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의학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심없이 믿음직한 의학정보만 전달해드리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유튜브 채널 닥터 스누지 MC 민은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쿨풀앱 영상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큰 호응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색다른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강남센터에 굉장히 미인 교수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코골이를 전담하시는 이비인후과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신민수입니다. 오늘은 코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저희 집에 계신 분도 상당히 코골이가 심하세요. 보통 코골이를 치료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본인 스스로 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코골이 네. 같은 경우는 자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가족분들이 네, 불편함을 그렇죠. 느끼고 호소를 하시는데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시고 코를 보는 분들은 무조건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코골이 같은 경우는 일반인의 30% 정도에서는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다 수면무호흡은 아니고 수면무호흡 중에서 제일 흔한 증상이 코골이는 맞고요. 코를 보는 분들 중에 수면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코골이 이외에도 수면무호흡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낮에 졸린 거, 신호 때문에 잠시 정차한 사이에 너무 졸려서 깜빡 졸았다거나 잠깐 누구를 기다린다거나 하는 적인 행동을 할 때 네. 자꾸 잠이 든다거나 하는 정도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너무 피곤하다거나 아침에 두통이 있는 분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5번, 6번씩 깨는 분들은 수면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코골이는 수면무호흡의 증상일 수는 있는데 수면무호흡이 없는 네. 코골이도 많기 때문에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서 코골이가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무호흡증이 있다라고 나오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낮에 너무 졸려서 네. 일을 못하겠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네. 학습 부진 이런 게 올 수도 있고요. 운전 중에 졸리다 그러면 교통사고 같은 좀 사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때 네. 신칸센 열차 탈선 네. 사고 있었을 때 네. 운전자분이 수면무호흡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무호흡증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성기능장애라든지 혹은 오. 좀 무서운 네. 경우로는 고혈압, 심근경색, 급사, 뇌졸중 이런 합병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반드시 진단을 네. 받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거 말고도 같이 사는 분이랑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사자가 갑자기 네. 사람이 불안해서 그러니까 저 또한 옆에서 숙면을 못 취하겠더라고요. 코골이나 이렇게 하는 수면무호흡은 드라마에서도 보면 굉장히 뚱뚱하고 나이 많은 성인 아저씨들한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들어보니까 이게 코골이가 학습 부진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린 학생들한테나 혹은 더 어린 아이들에게도 코골이 진단이 내려지나요? 네, 내려지겠습니다. 코골이뿐 아니라 이제 무호흡 진단을 받는 네네. 아이들이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네네. 대로 뚱뚱하고 목둘레가 크고 네네. 이런 분들이 주로 무호흡이 네네. 있는 분들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산도나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 경우에 코골이랑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단 기준이 더 까다로워서 네네. 자면서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네네.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무호흡으로 진단을 받게 돼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 같은 걸 통해서 무호흡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옆에 같이 주무시는 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잠자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옆에 분이 보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코를 골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숨을 쉰다거나 하면 그 10초 정도 조용한 시간이 무호흡증이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설득해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 사실 옆에 분도 주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호흡이 있는지 여부가 관찰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라든지 주간 졸림증, 아침 두통, 야뇨증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병원을 선택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지.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수면 다원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들이 있어서 그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네.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수면 무호흡의 진단은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호흡 여부라든지 네. 뭐 호흡 운동, 심전도, 근전도, 뇌파 같은 여러 가지 수치들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밤에 가서 하루를 자야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간이 검사라고 해서 네. 기계를 빌려서 집에 와서 네. 하는 검사도 있었는데 네.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거는 수면 다원 검사고 검사 시간은 6시간 정도 6시간. 보시면 되고요. 밤에 자면서 뇌파, 심전도, 네. 근전도 이런 걸 막 붙이고 숨쉬나 여부 체크하는 네. 그런 기기들을 몸에 잔뜩 부착을 하고 6시간 정도를 주무시게 되고요. 거기에서 무호흡이 네. 체크가 되게 되고 기타 다른 수치들도 체크가 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쁜 사람들은 진짜 검사 받기가 되게 쉽지는 않겠어요. 날짜를 네. 이렇게 몇 번씩 빼셔야 되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사실 자면서 일어나는 네. 병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알기가 어렵고 맞아요. 병원에서 깨어있는 네. 상태에서 진단을 내릴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번거롭긴 하지만 병원에 네. 와서 하루 정도 주무시면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코골이 치료 왜 받아야 돼? 아, 난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검사 내가 또 가서 받아야 돼? 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코골이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넘쳐나는 의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유튜브 채널 닥터 순우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꾹꾹 눌러주세요.